바다 오니까 너무 경치도 좋고 기분도 좋고 바다 너무 오고 싶었는데 네. 아, 감성에 젖어가지고 노래도 한번 불러보고 춤도 한번 춰봤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는데 힘들지 않으셨어요? 어우 진짜 아, 하나도 안 힘들었어요. 왜게요? 왜일까요? 저 뒤에 보이시죠? 저기 있는 요트 저거 타고 왔어요 저희가. 그래서 편하게 왔어요. 요트요? 네. 편하시네요. 아닌데 진짜 진짜 타고 왔어요 진짜. 저 빌렸어요. 되게 비싼 돈 주고. 알바비 다 태웠어요. 저희 근데 오늘 뭐 먹으러 가나요? 아 연수하면 뭐가 유명한지 아세요? 잘 모르겠는데. 알아? 장복시? 장? 장? 시? 장범주? 여수나 타나. 아니야? 아니야. 정신 차리세요. 아예. 아 경치가 너무 죄송합니다. 좋아가지고. 날씨도 좋고. 장은 맞는데 네. 장범주는 아니고요. 네. 장어예요. 오! 장어! 장어 좋아해? 완전 좋아하지. 장어 빨리 먹으러 가요. 먹으러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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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나온 첫 번째 요리는 뭔가요, 소정 씨? 장어 상어입니다. 무려 장어뿐만이 아니라 장어, 오리훈제, 그리고 돼지고기까지. 오, 아쉽겠는데요. 와, 이렇게 세 개가 합쳐져서 먹으면 도대체 무슨 맛일까요? 그러게요. 먹어봐야 알겠죠. 네, 뭐부터 먹어야 될지 정말 너무 기대가 됩니다. 비주얼이 워낙 출중해가지고. 오늘 컨셉이 뭐예요? 저희가 저번에 너무 친구, 이렇게 친한 친구가 밥 먹는 것 처럼 했다면 이번에는 조금 약간 쇼 호스트의 느낌으로 가보려고. 괜찮지 지금 않나요? 전화 주세요. 한번 먹어보자. 맛있겠다. 이 위에 있는 거 약간 치즈 같은데 이거는 이게 뭘까요? 이거 뭘까요? 약간 컨닝을 잠깐 해볼까요? 아 이게 산삼 대하근이라는 건데 이게 건강에 그렇게 좋대요. 암 예방에도 좋고 간에도 좋고 피부 200 효과도 있고 지친 현대인들에게 최고네요. 완전 그렇죠. 이거에게 이게 장어랑 이렇게 계속 그냥 먹으면. 끝나네요 그냥. 그치, 그치. 일단은 1층에 돼지 이거 장어는 해 그리고 오리 공 이렇게 해서 위에 산삼 대양근을 탁 해가지고 비주얼 먹어볼게요. 이렇게 먹으니까 이게 진짜 은은한 향이랑 담백한 맛이랑 어우러져서 진짜 너무 진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맛입니다 정말. 나는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떤 건데? 돼지가 산에서 자라난 거야. 근데 몸이 허약해진 거지. 그래서 장어로 몸보신을 하라고 먹고 튼튼해져가지고 오리처럼 하늘 나는 그런 맛이랄까. 육회공에 합쳐진 그런 맛. 그런 맛이지. 아. 그 세 가지의 조화가 아주. 나는 그 세 개 중에 해가 제일 맛있어. 장어가 제일 맛있어. 근데 우리를 왜 그렇게 음흉하게 웃어? 해 말하려고 머리, 해봤어. 머릿속에 뭐가 들어와? 해 하려고. 머릿속에 음란박이야. 아 부끄러워. 근데 여기 옆에 있는 거 이거는 무슨 음식일까? 이거 은이버섯이라고 들었는데 꽃처럼 예쁘다. 혜진님 이게 어떤 버섯인가요? 이게 중국의 사태우랑 양귀비가 즐겨 먹었던 버섯이에요. 장어랑 이게 면역력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궁합이 잘 맞아요.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거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저기 보니까 피부에도 되게 좋네요. 네, 저도 여성분들한테 좋은 것 같아요. 어쩐지 아 너무 아끼더라. 아주 나오시더라. 먹어볼게요. 되게 식감이 특이하다. 어떤 거랑 비슷한지 얘기해 줄 수 있어? 비슷한 건 내가 잘 못 찾겠고 단어를 얘기하면 야들야들하다. 아~ 약간 입 안에서 뽀득뽀득 이렇게 씹히는데 되게 부드럽게 레이스가 내 입 안에서 흔드는 것처럼. 나는 장어랑 같이 먹어볼게. 이거 은이버섯이랑 장어랑 내가 같이 먹어봤거든? 그러니까 장어는 약간 부드러운 식감이고 은이버섯은 야들야들하니까 합쳐져서 되게 장어 맛인데 야들야들해. 그리고 상큼한 맛까지 더해져서 정말 색다른 맛이야. 다른 음식에서 맛볼 수 없는 그런 색다른 느낌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 장어는 스태미나 음식이니까 남성분들한테 좋고 이 버섯, 은이버섯까지 같이 먹으면 은이버섯은 여성분들한테 좋고 남녀 모두에게 좋은. 그리고 이게
다 100% 자연산이래. 가끔씩 여기에 막 왠지 신선하더라. 그러니까 여기 가끔씩 낙지빵도 나오고. 조심해. 아 근데 우리 여기 온 기념으로 쌈배 하나 할까? 그럴까? 쌈배 전라도 버전으로. 전라도 버전으로? 고기 해볼까? 하자. 내가 먼저 쌈배를 할게. 이것이 무엇이요? 쌈이요? 아니요. 그럼 뭐요? 우정이요. 짜잔. 근데 여기 구이를 시키면 서비스로 탕을 준대. 정골. 아 진짜? 정골? 근데 장어가 원래 이렇게 예쁘게 생겼나? 약간 하얗고 흑살이 이렇게 모양도 눈꽃 같은데? 이게 센스 있는 사장님이 또 눈꽃 정골이시라고 장어를 또 눈꽃 모양으로 또 이렇게 센스쟁이. 썰어서 주신 거지. 센스쟁이. 그리고 이게 원래 서비스로 나오는 거는 장어가 들어있진 않는데 우리가 또 그것만 먹을 수가 있나? 아 그럴 수 장어가 없지. 들어가야지. 들어가야지. 그래서 장어 눈꽃 전골을 따로 주문했습니다. 저희 같이 이렇게 부탁드리는 게스트들 있었나요? 추가 질문. 주세요 빨리. 아, 예. 예 알겠습니다. 나는 그치? 국물부터 한입 먹어볼게. 근데 원래 장어 탕에는 뼈가 들어가 있지 않아? 너 되게 또 씹어 먹고 있어? 야 그럼. 근데 이거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뼈가 없어. 뼈가 없는데? 대박. 그래서 훨씬 부드럽나 보다. 아 뼈가 다 없구나 탕에. 약간 나도 닭발 먹을 때 뼈 있는 닭발 잘 못 먹거든. 불편해서. 근데 이것도 뼈가 없으니까 훨씬 먹기도 좋고 무넘김도 깔끔하고 씹을 때도 부드럽고 맞아. 더 맛있는 거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아. 깔끔한 것 같아. 그리고 국물이 굉장히 얼큰하고 칼칼한 게 이게 장어 부드러움과 같이 조화가 돼가지고 맛있어. 이번에는 장어랑 우니버섯이랑 같이 먹어볼까? 그래 보자. 그리고 아까는 우니버섯이 생으로 먹었잖아. 근데 야들야들하고 뽀득뽀득한 그 느낌도 살아있는데 탕에 끓이니까, 전골로 끓이니까 훨씬 뭐라 그래야 되지? 입에서 눈꽃처럼 약간 녹는 느낌이 아닌가? 맞아. 그래서 눈꽃 전골인가? 그런 것 같아. 정말 녹는 것 같아. 그러니까 신기한 게 흐물흐물하게 펴진 게 아니라 그 뽀득뽀득함? 그거는 그대로 있고 식감이 살아있어. 끓여도 끓여도 훨씬 더 약간 부드럽고 유한 느낌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 이게 은이버섯도 눈꽃 같지만 장어도 이렇게 눈꽃처럼 썰려있어서 양념이 되게 잘 배어서 그렇네. 정말 더 배워. 맛있고 더 먹기 편하고 그런 것 같아. 장어는 뜨거우니까 호흡 불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조심해. 이 탕. 어? 정말 내 마음을 탕탕 저격했어. 너무 맛있어. 대박이야. 아 왜 불러? 우연아 오늘 장어 요리 어땠어? 완전 대박이었지. 진짜 내가 제일 좋았던 거는 장어 상아비 있잖아. 육회공을 가르지르는 날아오르는 그런 맛이었달까? 다음에 또 한번 먹으러 올까? 또 한번 먹어. 이게 서울엔 안 판대. 아니 전국 어디에도 안 팔아서 여수에만 파니까 유명 연예인들이나 뭐 정치계분들도 오시겠어? 그분들도 오셔가지고 이렇게 한번 정식하시고 이제 이렇게 몸보신 하시고 다시 서울로 올라가시거나 이렇게 각자 집으로 가는 거. 맞아 맞아. 여러분들도 드시러 여수 오셨으면 좋겠네요. 오세요. 오셔서 한번 맛보세요. 몸보신하고 가시죠. 안녕. 안 맞아. 안 맞아.